4개, 5개, 아, 오래됐네요. 언제 거냐? 17년도, 6개, 13년도가 더 깨끗하네. 7, 12년도, 8, 15년도, 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 연수입니다. 출발! 아. 자, 여러분들, 오늘 말이죠.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헌혈을 좀 꺼려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평소에 좀 헌혈도 좀 많이 해왔고, 제가 모은 헌혈증, 예. 총 13장입니다. 예. 제 이름이 다 적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까지 해서 총 14장을, 또 피가 수혈이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기부를 한번 하고 싶어서, 뭐 이런 좀 특별한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좀 찍음으로써 많은 분들 좀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좀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혈의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씽! 자, 여러분들 요즘에 뭐 아무래도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투명하게 이렇게 헌혈의 집에서도 모든 분들이 손소독 그리고 또 마스크가 없으면 좀 입장이 좀 불가한 그런 이렇게 또 방역 체계를 좀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헌혈의 집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아무래도 좀 코로나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체온을 또 이렇게 재고 네, 36도 0 나오셨습니다. 예. 조금 차가운 남자죠, 그렇죠? 36.5보다는 0.5가 좀 차가운 남자 그렇습니다. 네. 손소독하시고 예. 전자문진 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손소독도 다 배치가 여기는 전자문진을 또 진행하는 곳입니다. 전자문진까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진자분 들어오실게요. 예, 알겠습니다. 신분증 꺼내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헌혈을 꽤 했거든요. 아마 몇 회가 나왔는지 아마 조회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저희 김현수님 보시면 오늘 49번째 헌혈이세요. 네, 지금까지 많이 하셨는데요. 예. 주로 전혈 헌혈 두 달마다 하실 수 있는 걸로 꾸준히 하신 거면 진짜 몇 년 동안 오래 하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자, 김현수 A형 갑니다. 헌혈 출발. 그럼 이제 헌혈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막을 쥐었다 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소독 먼저 할 거예요. 예. 내가 헌혈을 고 이때부터 했다. 그때부터 피 더러운 새끼 제기고 대가리 피 마른 새끼 제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왔지. 마포대교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헌혈한 피입니다. 예, 저희 팔에서 빠져나간 피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김현수 여러분들 헌혈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혈증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 2020년 3월 17일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받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헌혈 끝나고 받는 그 사은품은 제가 여러분들 헌혈 기부권으로 이렇게 또 보시면 헌혈증 총 13개입니다. 한 개 다 이름 확인하시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아, 오래됐네요. 언제 거냐? 17년도, 6개, 13년도가 더 깨끗하네. 7, 12년도 8, 15년도 9, 13년도 10개, 14년도 11개, 14년도 12개, 14년도 13개, 총 13개다가 오늘 한 헌혈증 14개 그리고 헌혈 기부금까지 이렇게 기부를 하겠습니다. 헌혈증 먹방. 그동안 모았던 총 13장 헌혈증, 총 14장 기부권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우리 여기 헌혈의 집 선생님에게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살짝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괜찮으신가요? 제 강남투 센터에 있는 간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전형적인 이선희 머리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선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이런 시국에 제가 뭐 큰 도움은 아니지만 헌혈증 총 14장 요거 제가 이렇게 뭐 정말 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속하시면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고맙습니다. 바바바바바바바
네. 기부권. 아, 고맙습니다. 예. 아, 예. 기부권도 주셨어요. 헌혈하고 기부하세요.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시면 헌혈자님 건강도 체크하고 남도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또 사람들한테 이제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요. 좀 힘드시지만 좀 마음 추스리시고 난 다음에 오세요. 네, 여러분들 꼭 헌혈하세요. 예. 이분 나오면 50회예요. 예, 저 다음에 하면 50번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네, 무슨 네, 피땀 눈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예.